분 있어요? 네, 저희 아버님, 시아버님. 왜냐면 자꾸 상복이 보여서 올 곱이 잘 넘어가야 된다 자꾸 그래. 오래요? 올해는 그래서 6월달, 7월달, 8월달 곱이가 있으니까 이때는 절대 남의 상갓집 가지 말라고 그래.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쪽 시댁 식구들. 네. 그래야지 올해 상문을 넘어갈 수가 있어. 그리고 원래 근데 조상을 받들다 자꾸 서운하다고 그러거든. 뭐 제사를 합치우든지 뭘안 지내는 게 있어? 글쎄요, 저희 열심히 지내는데. 누구누구 이렇게 지내는 게 제사 모르는 건 없어? 있어요. 한식날, 저한테는 고조부터. 예, 증조, 고조 이렇게 모아서 하고. 한식날 그거는 할수 있어. 네,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다 지내고 있어요. 따로따로? 네네. 근데 무슨 젊어서 한번 돌아간 사람 없어? 시댁 쪽은 잘 모르겠어요. 뭐 제사 하나 빠지는 게 있고, 아. 몰라. 지내기 잘 하는 것 같은데, 몰라. 한 사람이 뭐가 저렇게 빠져 있고. 원래 선산 저 윗선에 있던 묘를 이렇게 파서 내려놓은 거 있어? 시댁에? 옮겼죠. 응? 예. 언제 이거 옮겼어? 왜냐면 묘바람 들어왔단 말이야. 묘탈이 들어왔어. 그래요? 엄마 들어오니까 보여주는 게 있어서 그래. 왜냐면 저 이렇게 중턱에 있는 거를 원래 산세가 좋았던 자리였는데 그걸 내려서 바닥으로다가 이렇게 바닥은 아니고 저희 그 아산 행목리에 있던 저희 시댁 뒤에 있었거든요. 산이 산소가. 근데 그거 예산 쪽으로 예산에 산을 사서 그쪽으로 샀어? 근데 옮겼는데, 왜좀 산이 낮뭐좀 낮은 데다 아, 이렇게 제가 모아놨어 그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 산소 위쪽에 이제 풀밭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길을 내신다고 공사를 하시려고 지금 그러거든요. 네. 그게 몰라 안 좋은 거죠?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조금 저희 신랑이 좀 골치 왜냐면 아파하고. 예. 저 잘못하면 자꾸 분열 날것 같아 시댁 식구들이 그리고 남의 땅이 자꾸 물렸대 네, 맞아요. 예, 네, 그것 때문에 거기랑도 지금 사이가 좀 지금 그렇고. 평수도 크지도 않아 요만치 물린 거 이렇게 네, 맞아요. 조금 이렇게 코너가 근데 거길 물렸는데. 치고 올라가려면 그걸 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잘 해놔야지 안 그러면 말만 많고 제대로 안 된다 시작도 안 된다 그래 네. 그리고 본인 남편도 지극정성으로 모신단 말이야 조상을이란 말이야 네, 맞아요. 근데 남편은 모르겠어요 장관리 잘해야 돼요 네, 장이 좀 예민하긴 하죠. 그래서 체장 검사도 좀 하라고 그래 췌장이요? 왜냐면 그 집안이 좀 그런 쪽으로 약해 네, 맞아요. 그리고 남편 왜 약간 허리가 좀 별로 안 좋아 지금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관리 잘해야 되고 원래 집안에 당이 있어요 네, 저 시댁 자꾸 쪽, 예. 남편도 관리해야 돼 그러게요, 말을 안 들어요. 술 먹지 말라 그래 말을 안 들어. 집안이 좀 그런 암이나 많아 그런 지병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남편도 고집이 있어서 그래요. 네. 착해요, 되게 그래도. 착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빠가 승질내진 않아. 절대 화를 안 내요. 그건 왜냐면 그거는 배운 게 있어서 그래, 아빠가. 집안에서. 그 예법을 잘 배웠다고 그래야지. 네. 근데 저 집은 승질은 더러워. 네, 맞아요. 알고 보면 성질 더러워요. 고집이 딱 고집 꺾으면 못 꺾어, 아무도. 그 진짜 똥고집이에요. 근데 웬만하면 봐주는 척은 해. 네. 잘 부리지는 않아요, 근데. 근데 한번 자기가 뭐가 딱 꽂히면 네.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 해야 돼. 절대로 안안 웃겨. 꺾어요. 그래서 어쨌든, 몰라, 엄마 들어오니까 지금 저 산타를 잘 잡아놔야 된다 그래. 그거를 이거를 좋은 달에. 풀었어야 돼. 이건 미리 움직이 있을 때, 네. 이런 신령님 이런 데 법당 와서 좀 풀었어야지. 아, 그렇게 조상이 했어야 되는구나. 산이 건드려졌잖아. 조상이 네. 떴잖아, 지금. 움직일 때 지금 제대로 그잘 못.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풀어내야 돼. 그래야지 내 자식들한테 안 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엄마한테 피해가 안 오는 거야. 그리고 몰라, 맞네. 올해는 그런 조상 풍파하고 아빠, 그리고 시댁에 어쨌든 저런 상모님을 잘 걷어놔야지 집안으로 우환이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몰라 아빠는 음력 4월에 절대 술 한잔이라도 먹고 운전대 잡지 말라고 네, 절대 그런 건안 하시는 분이긴 한데, 그래. 네. 그러니까 혹시나 조심하라고, 예. 조심은 해야 돼요. 그래야지 큰 탈은 없어. 그리고 큰애가 몇 살이야 지금? 지금 23, 근데 얘 23. 원래 진로를 뭘 선택하려고 그랬었어? 원래는 파일럿이 되고 싶었었죠. 못했어. 네, 그래서 그쪽은 안 됐고. 차라리 외국어를 더 공부시키지. 근데 안 하더라고요, 공부를. 차라리 외국어 공부하든지, 아니면 얘 공무원 시험 볼 마음은 없대? 이제 나중에 보겠죠, 뭐. 근데 지금, 아직은, 예, 군인이라 지금은, 예. 몰라. 나오면은 그런 쪽으로 다 움직여놓으면 얘는 명예 있단 말이야, 사주에. 명예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만들어줘야지 제가 괜찮단 말이야. 근데 쟤는 뒷심이 약해. 앞에 추진력을 있고 띠 마무리가 잘안 된단 그래도 좀뭘 하려고 하는 그런 추진력이 좀 제가 볼땐 부족한 것 같아요. 뒷심이 약한 거야. 얘는 칠성에다 잘 빌어줘야지 엄마. 시어머니 삼아서. 그래요? 그래야지 얘가 명예 얻기가 쉬운 거야. 안 그러면 얘는 예. 뒷심이 약하면 지가 포기해 자꾸. 그래서 공부도 그렇구나. 앞은 하고 뒤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지가 포기하는 거야. 갈수 있는데. 그래서 걔는 좀 동기부여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잘한다, 잘한다 하고 막 이래야지. 그런 것도 해줘야 되지만 엄마가 쟤를 그런 칠성에서 자꾸 쟤를 풀어줘야 돼. 벌을 조금 풀어줘서 자꾸 빌어서 해줘야 되는데 내가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날라리 엄마라고. 아 본인 시어머니나 자식을 위해서 엄청 많이 빌어줬어. 그러게요. 저희 어머니는 근데 항상. 본인은 내가 자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왜 나는 자식을 빌어주는 게 없어. 그렇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심하겠습니다. 잘해서 움직여놔야지 걔가 명예 없고 움직이기가 편해. 그리고 지운 애기는 엄마가 이거 지운 거야? 네. 태아량이 자꾸 앞에 있어갖고. 그래요? 나쁘대 엄마. 진짜 용하시네요. 나쁘대요? 너무 나쁘대. 미안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엄마는 산부인과는 다니셔야 돼. 네, 다니고. 왜냐면 요만하게 약간 혹처럼 있어. 예, 있어요. 예. 지금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이거 하나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네. 잘 관리를 6개월에 한 번씩은 꾸준히 해줘. 특히 1년에 4년 한 동안. 번씩 가는데. 딱 4년까지는 봐줘야 돼.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몰라. 네. 나 그거만 신경 쓰고 움직이. 그래도 엄마네 집은 그렇게 힘든 집은 아니래. 솔직히 살면서. 진짜요? 그래도 여자나 누구나 힘들지. 돈 때문에 힘든 건 마찬가지야. 네. 그래도 이런 데 오는 거 치고는 진짜 힘들어서 진짜 빚 때문에 산 더미 올려서 온 거나 아니란 말이야. 근데 엄마네가 다왜 아빠 사주가 돈이 많은 사주가 아니야. 그래요? 저도 어쩌더니. 그래서 왜? 시작할 때도 돈을 많이 갖고 시작한 게 아니란 말이야,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단계단계 올라오는데, 새끼들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돈이 안 나가? 빚을 안질 수가 없지. 뭐, 물려받은 게 있어? 뭐가 있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내가잖아. 열심히 살아서 두 분이, 알뜰하게. 네. 근데, 두 분이 스케일이 크지를 않단 말이야. 아빠도 스케일 안 크지, 엄마도 스케일 안 크지. 맞아요. 그 대포 이렇게 뭘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가 없어, 솔직한 얘기로. 남자처럼 횡재 수가 없는 이유가 네. 횡재를 할 일을 안 하잖아.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투자를 한다거나, 못해, 일을 솔직한 얘기로. 벌인다거나, 이런 걸안 그냥 해서. 알뜰히 모으는 건할수 있어. 네. 근데 뻥튀기를 못 치잖아, 솔직한 얘기로. 네. 그러니까 맨날 아동바동 하는 거예요. 엄마 말이 그러잖아.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엄마 그러잖아. 우리 집 언제 부자? 남들은 저렇게 집도 사갖고 부자도 되고 뛰는데 우리 애들은 왜 못하냐고. 맞습니다. 근데 내가 무리를 안 했어, 솔직히.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자신이 못해. 없어요. 이거 날리면 큰일 날까 봐. 네. 이거 하나 있는 집 하나 있는 거 날리면 어떻게? 맞습니다. 이거 그래서 못 투자하는 부자가 못 되나 거, 못 봐요. 하는 거지. 근데 내가 그러잖아. 이랬기 때문에 크게 실패는 안본 거야, 솔직히. 무난하게는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엄마네 사주야. 그러니까 남들처럼 이렇게 못돼
큰 부자는 안 되는 거네요, 그럼. 근데 땅에다 자꾸 투자해서 움직이면서 뭔가 펼칠 수는 있어. 저희 신랑이 좀 땅을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아빠는 무슨 전원주택처럼 뭔가 쳐놓고 산대. 아, 그런 게 꿈이에요. 그리고 아빠가 나중에 나이 먹으면 네. 저런 거 하면 좋아. 글램핑장이든지. 아. 그런 거 해놓으면 아빠한테 좋은 사주지. 왜냐면 아빠는 땅 밟으면 좋은 사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로, 땅을 좋아하는군요. 옛날 말로 자연인이 되면 좋은 사주야. 그러면 먹을 게 없어. 아, 그래서 항상 그런 게 저희는 어찌 그렇게 돈을 버는 월급밖에 없으니까. 없잖아. 그렇잖아. 이걸 갖고 남들은 투자하고 움직이고 그래서 도 아니면 뭐 막 치고 올라갔다 네. 내려갔다 하는데 그냥 평탄으로 가는 거야. 왜 알뜰히 벌어서 요만치 부족하고 네. 요만치 내두고 또 요만치 벌어놓으면 하면 또 이거 톡 돌아갖고 네 맞아요 모아둘만 하면 어디 또 쏙 들어가고 네. 올해는 한 번은 두상회에서 한 번은 써야 돼 엄마 한 번은 풀어줘 이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네. 자식한테 피해가지 말라고 네 왜냐면 조상 건드렸을 때는 원래 다 푼단 말이야 네 근데 엄마 시어머니가 뭐 절에서는 뭘 조그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도 조상을 건들지는 못해. 아,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잘해서 움직여놓고 그 길은 잘해놔야 돼. 말썽 많을 수도 있어. 응? 그리고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이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없어 누가. 아니 뭐 다른 사람이랑 살고 싶은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따로 별거? 살면 어떨까? 아니면 이혼을 하면 어떨까? 이혼해서 내가 자나 엄마가 편할 네. 것 같으면 이혼하는데 네. 엄마는 이혼해도 그 밥그릇이 그 밥그릇이야. 아 그래요? 또 다른 못해 솔직한 얘기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내가 지금까지 속 터지고 살았는데 뭘 더 앞으로 더 속 터질까 봐. 그래도 아빠 열심히 사는 건 인정해줘라 그래도 네 그거는 인정은 하는데 근데 나 엄마도 여자잖아 솔직히 네.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건 없었어 네 맞아요 근데 엄마도 사랑 줄 줄을 몰라 서로 그렇죠 엄마도 무뚝이잖아 무뚝이 네. 똑같으면서 뭘 그래 그래서 좀 다르게 살아볼까 어떻게 살라고 그냥 혼자 편하게. 아휴, 엄마가 자식이 있어서 어떻게 혼자 편하게 살아. 안 될까요? 그리고 엄마 누가 들어와도 네. 누구랑 못 살아, 솔직히. 친구는 지낼 수 있어. 아, 그래요? 차라리 밖에다 친구를 둬. 그리고 저희 둘째는 어떨까요? 지금 이, 걔 이름이 뭐야? 그런데 뭐, 아, 이름 물어보면 안 돼. 걔는 아, 제가 몰라. 여기. 얘는 왜 이름을 그렇게 줘줬어? 그 이름이 좋다고 해서 제가 어디 가서 받은 거야 이름을? 네네 스님께서 몇 가지 주신 것 중에 저희가 골랐어요 어려워 이름이 예 조금 부르기가 사람이잖아 요즘 애들은 좀 편하게 움직여주면 좋은데 네. 뜻이 나쁜 게 아니라 네. 툭 치면 무거운 이름이야 아,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얘는 이름 바꿔주면 좋겠어 아 장명은 안 하시죠? 장명은 내가 의뢰는 해줘서 내가 봐줄 수는 있어. 이 이름이 좋다. 아. 왜냐면 우리랑 나랑 이제 나는 뭐 그 전문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이름 나는 얘기해 주는 게 있어. 이렇게 할매가 얘기해 줘. 네. 이름 쭉 풀어주면 아 그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름 바꾸려면 30만 원 들어요. 네. 저는 제가 먹는 게 아니야. 나도 네, 네. 그 사람이. 아 몰라 얘 둘째 이름을 하는데 얘는 이름을 바꿔줘야 얘가 무거운 걸 좀 덜어놔야 돼. 그리고 얘는 예민해, 의외로. 네? 예민하다고. 네, 엄청. 얘가 여자로 태어나면 좋은 사주잖아. 여자? 알아요. 네. 근데 좋은 사주인데, 여자로 태어나면 좋은 사주인데, 근데 얘 성격은 남자야. 아, 그래요? 이게 툭툭 치는 게 있어, 사람한테 딱. 이런 애들은 어쨌든 좀 재주를 배우면 좋은데 왜 어렸을 때 그런 걸 좀 안 가르쳤어? 응? 뭐 그런 거엔 별로 흥미가 없어 하더라고요 응? 아니면 운동을 정확하게 가르치든지 운동도 좀 흥미가 없고 응. 저희 애들은 그런 예체능 쪽은 아닌 것 같아요
해서 움직여놓으면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아니면 작가 같은 거 돼도 좋고. 그쪽엔 좀 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해서 움직여놓으면 나쁘진 않아. 근데 체계적으로 배운 게 없어, 솔직히. 아니면 진짜 그런 거 하든지, 아니면 이런 애가 심리학 배워도 좋아요. 네, 그런 쪽을 되게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하고 싶대요. 상담하고 하는 거에. 그러면 그런 걸 하라고 그래. 그런 거든지 아니면 독서 논술 같은 거 해갖고 애들 언어 네. 치료해 주든지. 근데 얘 말은 되죠. 말이 좀 강할 때가 있어. 네, 맞아요. 이거는 빨리 지가 고쳐야 돼. 그게 안 그러면 좋지 남한테 않은 거구나. 구설수야. 나는 이쁘게 말해준다고 하는데 화난 말투가 있어. 툭툭 댈 때. 그래서 좀 친구들한테 오해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게 도화살이야. 도화살이 있으면 인간한테 구설수. 나는 친해져서 말 한마디 한 거고 네. 쟤한테 뭔가 하는데 돌아오는 거는 상처야. 네. 애들이 좀 그렇게 많이 상처를 받았었어요. 학교에서. 얘는 그래서 한때는 얘 딱 어찌둘러보면 딱 중2 때. 네. 중2 때 그때 많이 상처받았어. 중2 때 되게 많이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사람하고 닫아놓은 적도 있어서. 네. 맞아요. 그러다 지금 다시 마음 열고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근데 또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잘 이런 애들은 그런 게 예민하니까 이런 게 신의 풍파하고 같이 와서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쪽으로 푸는 거야. 심리학을 네. 풀고 아니면 지가 상담으로 풀고 그러면 얘한테 도움 많이 될 수 있어. 그런 공부를 시켜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했잖아. 얘가 원래 이제 그런 재주가 많으니까 이런 거든 저런 거든 시켜서 해놓으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얘는 딱 꽂히면 해. 네, 맞아요. 성격이 그렇더라고요. 난 잘만 해놓으면 이런 애들은 나가서 집 앞벌이는 하는데 사람하고 이게 인도화살이야. 인간으로 살게 있어서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살을 잘 풀어줘야 돼. 세 번을 잘 벗겨줘야지 얘가 사회 나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엄마가 잘해야지. 제가 잘. 그래서 몰라 둘째는 이름 먼저 바꿔주고 이런 쪽으로다가 해주면 괜찮아. 그리고 큰애는 진짜 어디다가 잘 빌어줘. 네. 그래야지 걔가 명예 가죠. 안 그러면 명예 못 가죠.